돌을 돌리고 또 바퀴도 돌린다. 100볼트로 충전하면 14시간, 200볼트로 충전하면 7시간을 달릴 수 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엑셀을 밟고 있지 않으면 그 사이 차의 배터리가 스스로 충전을 한다는 점. お使いになる皆様の立場からしても、燃料代の観点から言っても、まあ、およその考え方が約3分の1ぐらいの、ガソリン車に比べて3分の1ぐらいのコスト負担という形になるんですね。ですので、まあ、お使いになる方にもメリットがありますし、その上で環境に優しいということで、まあ、先ほど申し上げましたけれども、究極の環境車ということで、私どもは期待しております。 이 전기차는 한 번 충전하면 160km 정도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 엔진이 없어 조용하고 진동도 없다. 그렇다면 충전은 어떤 식으로 할까? 충전은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과 비슷하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듯 충전기에 전기선을 꽂는다. 플러그나 콘센트만 있으면 집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다. 전기차가 100km를 달리는 데 사용하는 전기는 가정용 에어컨을 1시간 가동할 때 사용되는 전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스마트 그리드로 전체 전력량이 분산되면 어느 가정에서나 밤에 충전을 해서 아침에 충전이 완료된 차를 타고 나가는 일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본격화될 전기차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찾아간 곳은 제주공항.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31대가 이곳 제주공항과 제주 일대에서 시험 가동되고 있다. 그중 두 대는 제주공항 직원들의 업무용, 순찰용 차량으로 운행 중이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이 전기자동차 한 대당 이산화탄소를 연간 4톤 이상씩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앞에 계기판을 보시면 이 계기판에 들어와 있는 불빛으로 우리가 전기 충전이 완료되었는지 진행 중인지 확인을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 계획은 2015년까지 소형차의 10%, 2020년까지 전체 승용차의 20%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자체적으로 2, 3년 내에 전기차를 70여 대로 늘려서 주민들에게도 전기차를 지원 보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목표로 전기 자동차 회사를 제주도에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예, 차량이 전기차라서 그런지 떨림이 없고 소음이 없어 그 차량 내부 계기판을 보고 시동이 걸린 줄 알았습니다. 100% 순수 전기차인 이 차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했다. 이 차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6시간 정도. 한 번 충전에 160km까지 주행할 수 있고 또 시속 130km로 주행 가능하다. 머지않아 도래할 전기자동차의 시대. 그때를 준비하며 지금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과 충전기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사업의 규모를 이토록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2009년 제주도는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모험을 시작했다. 2030년까지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의 스마트 그리드 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 전체의 전력은 풍력, 태양광, 조력, 소수력 발전이 기존 전력망과 연결돼 공급된다. 도심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 주차 빌딩을 비롯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가 구비된 스마트홈도 전력망에 연결된다.
기존 전력망에는 다양한 센서와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원과 연동한다. 전력과 통신, IT가 융합된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해 도시 전체에 녹색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전기 자동차의 사업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었던 자신감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전기차의 대중화는 스마트 그리드뿐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기차에 충전되는 에너지원이 얼마나 깨끗한가에 따라 차의 청정지수도 달라진다.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배터리를 충전할수록 배기가스 배출량이 제로가 될 가능성이 많다. 또 차의 수명도 길어진다. 저탄소 사회를 목표로 하는 시점에서 전기차의 대중화를 서두르는 이유다. 스마트 그리드로 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자동차 충전 시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전력량이 많지 않은 시간에 충전되도록 예약해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는 탄소 제로를 지향하는 스마트 도시의 필수 조건이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술을 두고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제주도 실증단지의 기술 개발에 참여한 업체만 168개. 기업들은 우선 일반인에게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시키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그리드 사업과 스마트 그리드 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스마트 그리드 체험을 통해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시키겠다는 것이다. 스마트 그리드 체험관도 그래서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방문객 8천여 명이 다녀갔다. 제주도 전역에 스마트 그리드 체험관만 5개. 평균 규모도 18,000제곱미터로 넓다.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생소하지만 사실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것은